우리 어디 커피숍에 앉아있자. 그래, 대기시간이 1시간? 기다려봅시다. 무슨 날인가 봐요. 어쩐지 이상하다서 갑자기 지금 밥 못 먹는데. 왜? 안에 들어가봐. 지금 전기가 나갔대. 전기가 나갔다고?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식사하나 안 돼요. 죄송합니다. 혹시 오래 기다려서. 예.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국밥 좋아하시나요?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뜨끈한 국물이 있는 국밥은 참을 수가 없죠. 빨리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국밥은 메뉴 선택에 시간이 없는 바쁜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점심 메뉴이자 전날 숙취에 고통스러워하는 애주가들에게 치유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해장국집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예전에 대전의 유명한 해장국집을 리뷰를 했는데 그 영상에 한 시청자분께서 중앙해장의 해장국과 비교를 해달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솔직히 중앙해장에선 곱창전골만 먹어봤었는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첫 번째 방문은 실패를 했습니다. 여튼 서론이 길어졌는데 지금 소개할 중앙해장은 강남권에서는 1등 해장국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식당이지만 해장국보다는 곱창전골로 인기가 있는 집이고 최근에는 그 곱창전골이 밀키토로도 나오기도 한다는데요. 어찌됐든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정말 맛있게 드셨다던 그 해장국을 직접 한번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넓고 깔끔한 대형 식당의 모습이었고 회식이나 가족회식을 하기에도 적당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강남 물가이고요. 저희는 양선지 해장국과 한우 툭불 양지 곰탕을 주문해봤습니다. 밑반찬은 김치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국밥의 맛을 좌우하는 건 이 김치가 맛있어야 하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김치는 짠데 그냥. 그냥 별로다. 뭐야?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피디하게 두 메뉴가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곰탕의 비주얼부터 보자면 맑은 국물에 면사리가 들어가 있어 약간 설렁탕의 느낌이 들었는데요. 과연 입 짧은 미식가인 소고기 전문가 입맛엔 어떤지. 소금은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간이 돼 있고. 간이 왜 있어? 뭐지? 이게 있는데? 이거 청양고추 어떠세요?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한번 먹어볼게. 나쁘진 않은데? 딱 그 느낌이다. 맛있는 설렁탕 같은 그런 느낌? 이번엔 이곳의 시그니처 양념장인 청양고추 양념장을 넣어봤습니다. 고기도 꽤 많이 들어있네. 우와! 아, 청양고추 넣으니까 약간 느끼함을 많이 잡아줘. 아, 맛있다. 그치? 맛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네. 이번엔 양선지 해장국 차례. 가격은 해장국치고는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양과 선지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우와. 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 아, 이게 양이야? 선지는 별로 안 들어가 있는데 국물부터 일단 한번 먹어. 대박. 대박이야? 과연 맛은 어떤지. 국물 되게 깔끔하다. 첫입에 바로 시원함과 깔끔함이 같이 느껴졌는데요. 한 번 더 맛을. 아, 이거는 그냥 밥을 말아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처음부터. 약간 양평해장국과 비슷하지만 양평해장국의 묵직함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었고 텁텁함이 없는 끝맛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요. 밥을 처음부터 말까 했는데 푸짐한 양선지를 보고 나니 밥말기를 약간 더 늦춰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 자기는 그 대전에서 먹었던 거랑 얘랑. 아, 여기가 훨씬 좋지. 그래? 깔끔하고. 난 대전도 참 맛있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난 저기는 별로. 김치가 너무 맛없어.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실해. 근데 나는 곱이 없어가지고 그 곱이 있는 아. 대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가격 대비도 그렇고. 양만 있네. 양하고 현지. 근데 맛있어. 국물은 감칠맛이 그 둘 다 삐까빡한데. 못 먹겠다. 똑같다. 마지막으로 해장국의 클라이막스 밥을 말 차례. 고추기
참기름 같은 게 안 떠있어서 깔끔해. 진짜 다 깔끔해. 약간 문지안 같은 데 가면 꾸머리 국밥 그 느낌이구나. 그 느낌이다.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네. 해장국에 고급 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렇다 할 맛은 아니야. 하동관도 있고 일단은 이래오국 있잖아. 비슷해. 하동관이 뭐 곰탕이나 뭐 이런 거는 진짜 김치 깍두기 이런 것도 너무 맛있고 텁텁하지 않고 깔끔함이 있어가지고 그 보통의 그 진한 그런 해장국의 느낌은 아니야. 난 그래도 너무 좋지. 나 선지 해장국 잘 못 먹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어. 내가 선지 먹는 거 보여줄게. 맛있어. 맛있어. 나도 한 번. 느끼함을 완전히 잡아주고 여기다가 더 집어넣으라고. 좋은 거 같아. 좀 약간 그걸 간 것 같은데 고추 장아찌를 간 것 같아 느낌. 술 먹은 다음날 뭐 좀 약간 진한 걸로 해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좀 깔끔한 걸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좀 난해지잖아. 네, 나 예전에 새벽에 왔었거든. 코로나 전에 여기가 24시간 돌아가는 데여서 새벽에 오잖아. 사람 진짜 더 꽉 차 있다. 이게 다 술안주야. 그렇지. 곱창전골이랑 소주. 이거 해장국에 소주. 낮에는 해장하러 오고 밤에는 술 마시러 오고. 맞아. 거의 술 먹다가 마지막에 이런 해장국집 같은 데서 소주 먹고 마무리하잖아. 그런데 누구랑 갔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해장국과 곰탕 총 21,000원이 나왔는데요. 주차비는 별도라 4,000원이 더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중앙해장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대전의 태평소 국밥과 비교를 해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묵직하고 진한 스타일을 좋아해서인지 태평소 국밥이 조금 더 제 입맛에 맞았으며 까다로운 입맛에 소고기 전문가에겐 깔끔한 스타일의 중앙해장이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둘 다 매력을 달리하는 국밥이라 두 집 중 가까운 곳 아무데나 가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국밥은 잘 안 된다. 그러게.